좁은 골목길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하는데 사람이 걸어가다가 차를 보고 뒷걸음치다가 오토바이 넘어지면서 아이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는 차를 때렸네요. 다시 보시면요. 뒷걸음치다가 꽝 이때 요 차를 때렸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지나가는 블벅차가 책임져야 되나요?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나요? 오토바이가 책임져야 되나요? 요 차는 월정 주차료를 내고 주차는 주차 공간이면 여기는 정식이로요. 그러니까 요 차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 지나갈 때 사람이 피하면서 오토바이 때리고 오토바이가 차를 때리고 그거 뭐라 그러냐? 한번 툭 하면 도로록한 도미노? 네,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우선 이 차는 잘못 없죠. 오히려 누가 그랬지 몰랐었는데 이차 같은 동네 분한테 수소문해 갖고서 블박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 얼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근데 경찰에서 저 사람 찾아줄까요? 안 찾아줍니다.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으면 찾아줘요. 근데 뒷걸음치다가 오토바이 넘어진 거 그것은 실수입니다. 실수에서 남의 집 어디 뭐 이렇게 귀한 도자기를 실수로 넘어뜨려서 깨뜨렸다. 그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지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것만 처벌해요. 과실손괴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범죄가 아니니까 경찰에서 안 찾아줍니다. 찾아서 알아서 찾아서 민사소송하세요라고 할 뿐이죠. 그러면 남는 건이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를 저기다 주차시켜 놓은 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왜 거기다 위험하게 차를 주차시켜놨느냐? 지나가다 툭 건드려 넘어질 수 있는데 또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질 수도 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잘안될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도 손해배상법 그래도 전문 변호사잖아요. 제가 대한변협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 두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나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감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안될것 같아요. 제가 안 된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오토바이 주인을 상대로 소송했을 때, 아, 지나가는 충분히 옆으로 다, 그러면 이럴 때 여기도 오토바이가 있고요. 그리고 길가에 오토바이들 많이 세워두거든요. 여기 그런데 지금 노란선도 잘안 보여요. 이쪽엔 노란선이 또 보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아, 이쪽 말고 처음에요. 처음에. 여기는 이렇게 노란선이 보여요. 근데 돌아가면은 이쪽엔 또 노란선이 또잘안 보여요. 그렇죠? 왼쪽에. 아, 왼쪽에 조금 보이네요. 여기 노란선이 잘안 보이기도 하고, 여기는 노란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겠죠? 점선. 왜냐면 점선을 해놔야 여기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나 잠깐 차 세워놓고 어디 잠깐 갔다 오던 중이었다. 주차가 아니라 정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차 잠깐 세워놓고 여기다 뭐 우체부 아저씨들이 잠깐 오토바이 세워놓고 딱 놓고 금방 나오는 거. 그걸 주차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오토바이에게 책임 묻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험사가 내 차를 자차보험 처리한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주의시한테 해봐야죠. 왜냐하면 보험사 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상금 청구해갖고 하나 이기면 다음에 또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박차의 보험사가 자차 처리한 다음에 오토바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느끼면 잘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해봤어요. 왜안 되냐 그러면요. 아, 느낌이 잘안 되는 거예요. 느낌에. 딱 된다 안 된다. 그 느낌 와야 되는데요.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 62%. 오토바이가 책임져야 된다. 37%. 웬만해서는 바람 불어 잘안 쓰러지죠. 오토바이 무겁고 딱 발판을 딱 옆에다 세워두면
다른 사람이 툭 치어서 넘어지는 것까지 거기까지 대비해야 된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건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꼭 어떤 결과가 났는지 알고 싶네요. 후기가 올라오면 그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